그 외에도 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오퍼레이터들, 네, 프람부터해서 좀 몇 가지가 있죠.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 프람이 있어요. 프람 RxJS 있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레이죠. 하나의 어레이로부터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게 프람입니다. 그대로 그냥 1, 2, 3, 4, 5 출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프람 이벤트. 이벤트는 이벤트로부터, 마우스 클릭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벤트로부터 어떤 하나의 스트림을, 빗방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다큐먼트 클릭 이벤트로부터. 클릭 이벤트 가장 일반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 가능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통신 이벤트가 대표적이죠.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벤트 타이밍이 대충 나타나고 있죠. 타임을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 이벤트 타임이 아니라 이벤트의 X좌표, Y좌표 등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자율주행할 때 그때 많이 쓰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그잼플 1번, 첫 번째 이그잼플들만 쭉 보면서 지나가야 될 텐데, 혹시 안 본 것들은 나머지들은 다 연습문제 스프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벌이에요. 인터벌은 우리가 이전에 자바스크립트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보던 것들입니다. 어떤 간격,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벤트를, 스트림, 빗방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미리세컨드죠? 그러니까 1초 간격으로 지금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오브도 쓰이고 있어요. 오브는 이제 프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쓰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차이점이다라면 보시면 이렇게 조금 전에 이 뭐에는 프람 같은 경우에는 array를 주로 받았잖아요. 근데 얘는 of를 해가지고 그냥 array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element 원소인 별도의 숫자들, 이렇게 of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고 숫자 아닌 다른 것일 수도 가능합니다. 프람과 of 두 가지 점의 차이점, 미세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ange도 있어요. range는 범위를 주는 겁니다. 범위를 줘가지고 그 중에 1년의 범위,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것, 이렇게 좀 1과 10 사이, 다 자연수죠. 정수를 이벤트로서, 스트림이죠. 스트림으로서 보내는 거고, 스로우는 던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던지는 건데 이건 에러를 던집니다. 그래서 스로우 에러, 그래서 에러가 날아가게 되면 그걸로 컴플릿이 억제되게 되죠. 볼까요? 그래서 slow error, subscribe 하면 바로 error가 나타나게 되죠. 그죠? 이게 만약 slow error가 아니라 empty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empty 하게 되면 요거는 뭐 별 의미도 없죠.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slow error 대신에 empty를 넣어주면 complete로 넘어가죠. 이 complete로 넘어가죠. 그죠? 자, 그러면은 간단한 퀴즈입니다. 여기 next를 호출하는 다른 여기다 뭔가 한번 넣어보십시오. 해보셨나요? 간단한 게 프람을 넣어주는 거죠. 프람 넣어줘. 여기도 프람 넣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this is an error 이렇게 글자 하나 하나 하나씩 이렇게 날라오고 있죠. 글자 하나 하나씩 떼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요걸 하나에 그냥 이렇게 엘리먼트를 만들어주면 this is an error라고 하는 것이 지금 error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next라고 해야지. next, this is next 넣었죠. 그런데 complete 넣고 next 호출하고 다음에 complete 호출하고 순수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그냥 of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녀석하고 of 넣어주고 얘도 of 바꿔주죠. 그러면은 this is a next 이렇게 되었는데 이때는 여기에 없는 게 낫겠죠. 이거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하더라도 this is next 이렇게 돼 있어요. from하고 of의 차이점 요거예요. 그죠? 요 angled brackets 처리하는 방식 같잖아요. 요게 from인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그럴 땐 this is this 다 나눠서 나왔었잖아요. 그 차이점입니다. 어쨌거나 나오고 끝난 다음에 complete 나오고 그죠?